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청정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최영찬입니다. 캐시넛은 땅콩과 같은 땅콩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캐시넛 껍질은 CNS, 캐시넛 쉘이라고 해서 바이오 연료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무산소 분위기에서 35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오일 성분을 휘발시킨 다음에 바이오 오일을 선박용, 발전용 연료로 개발하게 되어서 후속적인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이오매스 자원 중에 캐시넛과 비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일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캐시넛 쉘에는 약 40% 정도의 오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박용이라든지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바이오디젤이라든지 항공유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중의 생산 공정은 첨가제 투입, 대기 오염물질 발생,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메탄가스 발생이라는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열분해에 의한 공정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이오 중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공정이 캐시넛 쉘로부터 20%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운영하는 공정은 80% 전부를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분해를 통한 바이오 중유 생산 공정이 충분히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현지 진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부터 회사기구에서 선박용 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든 바이오 중유는 저유황이고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탄소 중립 연료이기 때문에 캐시넛 쉘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중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연구팀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중유가 선박용 연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